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 먹으니 어떤 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지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유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서 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유혹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침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십니다. 그럼그때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밀을 까서 먹은 것이죠. 비벼서.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가 보았을 때도 서리를 하는 제자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비방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서리를 해서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까 먹은 것이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밀을 어~ 서리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므로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진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율법은요. 어~ 정말 어~ 가난한 사람들 약자와 과부와 고아들 그러니까 자신이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밀을 까서 먹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밭이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일 확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그 가난한 자를 배려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어떻게 그 너희가 일을 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율법을 어기는 일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윗이 다윗 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는 것, 먹었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나오는 또한 가지의 사건은 형태는 다르지만 논쟁적으로는 완전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는데 그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우리에게 물어도 너무 당연한 대답입니다. 당연하게 선을 행하는 것이 맞고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지금 이 예수님 주위에 있던 무리들은 화가 납니다. 안식이를 범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드러나는 율법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너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거나 선을 행하는 것보다 율법이 그 위에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뒤틀린 사회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지금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율법이, 율법을 주신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만을 따르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이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너희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쉼도 가지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해야 하는 일조차도 안식일에는 도저히 못할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이었다면 아마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들 동일하게 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뜻, 가장 분명한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과 내 자신을 내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의 그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을 아는 것이고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바리세인과 같이 그런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정말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사역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치유의 은, 은혜의 사역,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분명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명하게 품기를 원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빌딩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물이 10분 뒤에 터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폭발물이 있는 빌딩으로 뛰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폭발물이 있다고 정신없이 전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1분 1초가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몰려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이성과 또 경험과 체험을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정말 이성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셔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입 뺨을 치는 자에게 젖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말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있던 사람들에게 동태 복수법이 당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요 누군가 나에게 만약 아픔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아픔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맞다라고 레위기에는 쓰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입뺨을 친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죠.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까지도 제자들도 아무도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라고 생각되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저 사람 한 사람만큼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계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어릴 때인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 제가 권투장에 찾아갔어요. 권투를 배워서 복수해 주려고. 제 혈기가 너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 기간을 지나던 도중에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용납이 안 되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이런 말씀이 있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아니, 차라리 원수를 모른 척 해라. 아, 원수를 피해라. 아, 그게 너에게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그게 맞는 것이지. 하고서 그렇게 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문제로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전혀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졌어요. 아,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분명한 죄인이구나. 나는 사실 정말 할 말이 없는 거구나. 죄인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자, 그러자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자 예수님의 눈빛이 저를 바라보는 것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향한 극률한 마음이 차오르더라고요. 앞서서 우리가 본 주님께서 주신 개명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원수까지도 너의 이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범위가 일반적인 이웃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가 싫어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도 죽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서목하게 된 자는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된 관계 그 관계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그에게 잘해주거나 이런 것들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 원수를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그분을 초청하라는 것이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루 왼종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모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 원수에게까지라도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문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라 하는 주님의 계명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트웨의 얽매인 신앙생활만을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렇게 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 정말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끄신 분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더욱 더 우리가 그 일을 더욱 더한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그 주님의 애통한 마음을 들고 주주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분을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또그 원수조차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로 므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가 원수조차도 사랑하시는 마음.